같지 않아요? 약간 똥파리 같기도 한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남주 새끼님. 촬영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언니 그럼 잠깐만 있어봐요. 이따 하시고 그랬는데. 왜 열을 받고? 이 방송 먹어. 아 저기 이따가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무대를 하러 왔는데요. What's my career? 해외 활동을 갈 때 저는 어떤 것들을 싸가지고 다니는지 제가 샅샅이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프로틴 기프트 사과인데요. 최근에 그 민정언니 집에 놀러갔을 때 언니가 야 너 이거 가져갈래? 이거 진짜 맛있어 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섯 입만 마셔도 에너지가 나요. 그래서 아침에 뛸 때나 운동하기 전에 몇 모금만 마셔도 현기증 안 나고 이거 하나 정도면 3일은 반반반 정말 배고플 때 들이켜도 되겠다 해서 챙겨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진짜 습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아침에 좀 러닝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서콘이 제가 저번에 택배 언박싱 할 때 보여드렸던 러닝화 그리고 제가 무대 때 붙일 손톱 챙겨왔고 그리고 이 안에 렌즈 손톱깎이 저희는 손톱깎이를 드라마 때도 그렇고 공연 다닐 때도 항상 이 옆에 큐티클 같은 거를 좀 제거해줘야 돼요. 만약에 팬 사인을 했어 보미 언니 팬이에요 했는데 큐티클 막 드르르라 있어 물론 그 모습도 우리 팬들은 사랑해주겠죠? 하지만 그냥 내 자신이 창피해서 그리고 해외 필수템이죠 무조건 가져와야 돼 어댑터 공항에서 샀던 것 같은데 어딜 가도 다 꽂을 수 있는 그 다음 이거는 러닝 모자를 두 개를 들고 왔고요 러닝 이제 레깅스 아 누가 보면 운동에 미친 사람인 줄 알겠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알죠? 붓기 스타킹 또 좀 이따 자기 전에 또 해야 되고 제가 아무래도 건강을 챙겨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엄청나게 쌓았어요 이번에 뭐 이것도 다 근데 조명이 달걀 귀신 같아 귀신 얘기하지 마 아무튼 우선 이렇게 안에 루테인, 비타민 D, 철분, 달맞이꽃 종자유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비타민 이거는 제가 연기쌤한테 추천받았던 목 아플 때 먹는 건데 이번에 다섯 곡을 부르거든요 혹시라도 목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숯가루 숯가루를 먹으면 여러분들 검정색 응아리 쌓아요 처음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 화장실에서 체했을 때도 먹고서는 장에 좋아요 이것도 목 아플 때 먹는 프로폴리스 사탕 지금 먹을까? 아프진 않지만 배고파서 먹을게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제 몸을 챙겨주는 건강식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내 욕조에다가 둘 제 파우치인데요 사실 원래는 해외 갈 때 이렇게 덜어놓는 용기에 항상 덜어놓고 왔는데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쓰는 거 그냥 싹 다 담아서 왔는데 네, 토너 제가 최근에 토너랑 이런 거를 좀 바꿨어요 티트리 메디힐 걸 바꿨는데 저 굉장히 피부 예민한데 너무 제 피부랑 잘 맞고 상큼하고 막 아무튼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스킨 이걸 하고 제가 원래 세럼이랑 앰플을 안 바르는데 아 그래도 뭐 스킨이 나랑 잘 맞으니까 앰플을 더 발라볼까 했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 이거는 이제 초롱 언니가 선물해준 겨터파크를 지켜줄 수 있는 저희는 또 공연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만을 지켜주고 싶다 하여튼 이렇게 슥슥슥슥 이거는 아이크림 제가 아이크림을 목에도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도 목주름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거 바르고 좀 주름이 좀 더 없어진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 데일리 아이크림입니다 그리고 선크림 또 아침에 제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 무조건 필수 이거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로이드 로션 그리고 이거는 제가 광고에 꼭 했어요 제가 지금 모공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나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모공은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늘어나 모공은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모공을 줄여주겠다 막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이 나와가지고 한번 써볼까? 해서 샀는데 그리고 이거는 알죠? 스팟 여드름 날 때 이제 이 스팟을 발라주면은 그래도 다음날 많이 진정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중 하나고 아 이거 여기 있는 거 설명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V라인 팩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날 항상 하는 V라인 팩 이거는 제가 은지가 해외 갈 때 이걸로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했는데 와서 한번 받아볼래 마사지 했는데 여기가 막 쏙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가 이제 돌로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키면 켜져요.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따뜻해져. 그러면 저는 앰플을 딱 바르고 이렇게 쭉 올려요. 이렇게 쭉 하면은 제가 근데 이거 꾸준히 한 2주 정도 했는데 확실히 여기가 많이 올라가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의 루틴에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다 넣어놓고 화장실에 쏙 걸어놓고 내가 쓸 때만 꺼내면 돼요. 자, 한쪽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쪽인데 사실 여기 뭐 별게 없어. 이거는 제가 해외 갈 때 물론 청결한 호텔도 많긴 하다만 제 얼굴을 막 베개를 껴안고 자요. 근데 그럴 때 얼굴 좀 찝찝해요. 이렇게 베개가 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거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딱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서 자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국 돌아갈 때 입을 옷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대본 열심히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대본을 챙겨왔습니다. 동물의 왕. 그리고 요거는 런닝할 때 입는 건데 블랙야크 조끼거든요. 너무 편해요. 아침에 이렇게 딱 껴. 그리고 이것도 이게 굉장히 가벼운 물통이거든요. 쿠팡에다가 가벼운 물통 찾는데 여기 딱 나오더라고. 딱 여기다 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핸드폰이랑 이어폰을 딱 넣어놔. 그 다음 뛰어. 요거는 저의 이제 미니 캐리어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달바에서 선물 받았던 캐리어인데 여기 원래 화장품이 원래 들어있었거든요. 이걸 다 쓰고 나서 이 캐리어를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 거야. 이쁘잖아 또. 근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 했어. 이 캐리어는 이제 수화물에 넣어야 되고 이 캐리어는 이제 제가 비행기 탈 때 필요한 것들을 넣고 다녀요. 한쪽에는 카메라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책. 공항에서 편집 받은 판다지 편집 와요. 필통이랑 이번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별구 컨셉. 제가 마케팅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추천받은 소설 초코의 미소. 이렇게 해서 저의 캐리어를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캐리어를 싸다 보면서 궁금한 게 우리 멤버들은 캐리어 어떻게 싸지?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멤버들 방에 가서 멤버들이 정말 해외 갈 때는 이거 무조건 챙긴다는 거를 추천을 받아서 오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씻고 멤버들 방을 습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롱 언니 방을 왔고요. 자, 제가 방에 온 이유는요. 얼굴이 이상해. 네? 봐봐요, 저. 네? 이거는요. 그냥 너 그러고. 초롱 언니는 과연 나는 해외활동 오면 무조건 이거는 싸야 한다. 아, 이거 마사지 하는 거 가져왔어. 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광고에 제가 요즘 완전 혹하는데 많이 혹할 뻔했던 그 혹한 사람 중에 한 명 저예요. 이거 진짜 혹했거든요. 저 보여주시죠. 아 이거 약간 그거 같다. 뷰티 프로그램 언니. 이거 V라인을 만들어준다는 15분만 하면. 자 오케이 이거를 꼭 챙기겠다. 아 언니 고마워요. 가지마. 언니 잘했어요. 가지마.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요. 저 버티고 있어요. 하지 마. 그래 언니 그럼 잠깐만 있어봐요. 나시구레미 먹을게. 왜 열을 바꿔? 좀 먹고 가. 네 방에서 먹어. 아니 근데 좀 이따 가라면서요. 맛만 볼게요. 미쳤다. 아, 짜증나. 엄마 여기 헬스장 24시간이야. 가서 뛰고. 아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는데 내일 뛰려고 아침에. 나는 이제 마지막 한 입만 먹고. 진짜 맛있어. 짜증나. 나는 이제 동생 집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제 막내 방에 왔는데요. 하영야. 핸드폰 빼고 옷 빼고 해외에 갈 때 나는 이거는 진짜 안 챙기면은 나는 해외 못 뜬다. 네. 나 첫 번째. 아 저기 왜 고구마요. 프로틴 고구마. 아 이거 뭐죠? 아니 이 정도로 축구를 사랑하시는 아니 여기 이 브랜드가 모델이 토트넘 선수인가 봐요. 어머. 편의점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우와. 저는 고구마를 꼭 챙겨옵니다. 아 인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장선인데요. 안 상했나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데 까먹었네요. 아, 이 샐러드. 안 상했어요. 하영이는 해외 갈 때마다 고구마랑 샐러드를 꼭 챙겨.
저는 무대가 있기 전에는 최대한 이거를 배고플 때 먹으려고 해가지고 얘를 챙겨옵니다. 왜냐면은 또 가면은 무조건 거기서 맛있는 걸 챙겨줘서 먹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또 두 번째. 나는 이거. 아, 두 번째 어렵다. 이제 선글라스. 네. 어디 거죠? 호텔 간대요. 이번에 하나 샀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돈 좀 쓰셨네요. 약간 언제든지 저희를 마주보. 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잠옷에 입어도 이쁜데요? 맞아 약간 너무 예쁘죠. 너무 저 한번 껴봐야 돼요? 네네 얼마든지요. 오, 괜찮죠. 저는 원래 이런 큰 알이 안 어울리거든요. 어머 진짜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래요? 매미 같지 않아요? 약간 똥파리 같기도 한데. 아니 저 매미라고 했는데 똥파리로. 자 너무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한 컨텐츠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캐리어 여는 거만 50분 찍었거든요. 아, 자 이제 정말 가장 기대되는 제 네. 제이. 아 남주 언니네 언니. 남주한테 가보도록. 언니는 하죠. 아주 그냥 집을 모셨어요. 남주야. 뽀미. 뭐 우리 남주 새끼님. 아저 아, 남주 새끼님. 촬영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도 이렇게 다 너무 촬영하시면 안 된다 봐요. 저의 마지막. 아니 저 촬영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일 기대되는 우리 남주 씨예요. 아 남주 씨. 왜요? 이 집 사는 사람 같아요. 아 제대로 즐기. 어서 오세요 저희 집이에요. 아, 네. 제대로 즐기고 계시는 분이. 핸드폰을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놓칠 수 없지. 뭘 대충 찍냐고 해놓고 저 핸드폰으로. 오늘은요 남주 씨가 해외를 갈 때 무조건 챙기는 이거 보미 씨 저 때문에 이거 쓰시게 되셨잖아요. 어 완전. 제가 이거 거의 몇 년째 쓰고 있는 V팩. 아 이건 진짜 내가 몇 번 소개했는데 이거 진짜 유명해져야 돼. 왜냐하면 경락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즉시 나요. Yes, yes.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여행지 가가지고 그냥 화장하기 전에 바로 그냥 붙여. 여행의 사진의 그 질을 높여주는 보정 필요 없어요. 아, 혹시 광고 모델인가요? 아니요. 아 진짜. 아 근데 저거 좋아. 핀으로 내돈내산이고요. 아 진짜 이거 제가 쓰는 거 보고 효과 좋아서 보미 씨 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미 씨도 효과를 톡톡히 봤고요. 이거 맞아요. 저희 메이크업 스태프분도 이거 사셨어요. 어 진짜로? 진짜 내가 맨날 이거 하고 다니니까. 아, 맞아 맞아. 자 그다음 두 번째. 미니 향수인데요. 샘플로 주는 미니 향수? 샘플로 주는 미니 향수만 제가 갖고 있다가 파리 면세점에서 빅토리아 시크릿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게 쫘르륵 있는 미니 향수 모음집이 있는 거예요. 바로 샀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 여행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게예요. 근데 요즘 향수 공명 되게 잘 나오는데? 향수 공명? 향수 공명이 되게 잘 나와요. 아, 솔직히 향수 그거 언제 넣고 있어요. 이게 왜 좋냐? 실제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공병은 그래도 이거는 3배 되는 나네. 가세요! 나가세요! 아니요. 자, 나가세요! 아, 너무 꿀템이에요. 자. 아, 남주씨 너무 고마워요. 남새끼에서 확인하세요. 아, 좋아요. 네, 뽀쌤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마이 캐리어가 끝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캐리어 푸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짐 싸는데도 멤버들의 성격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전 사실 부피와 상관없이 싸는 게 귀찮아서 그냥 집에는 그냥 다 때려 넣어서 갖고 오는데 남주랑 초롱 언니는 부피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소분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좀 작은 미니 사이즈나 샘플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또 하영이의 그 음식 싸오는 음식을 추천했죠.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 저의 마침 마이 캐리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 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뽐뽐뽐 뽐이었습니다.